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해주시는 분. 히브리 말은 메시아라고 하죠. 예수님은 나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세력입니다. 파괴의 세력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메시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이다.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여러분 그래요.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이 많은 사건이 이 땅 가운데가 울며 살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 엄청난 권세, 이 천국 열쇠를 당신에게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 읽어보면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사도행 1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줘야 되겠다 결정하시니까 사건은 저 감옥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차고 있던 이 수갑이 저절로 풀려졌습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저절로 열린 게 아니라 기도로 열린 거죠. 베드로가 문을 나왔어요. 어디로 갔는가?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무엇을 발견했는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아, 기도가 열쇠구나.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위기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교회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한복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특권처럼 주신 천국 열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살다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열쇠를 잃어버리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다른 열쇠를 가지고 막 열려고 할 때, 다른 열쇠를 가지고 열려고 하면서 왜 안 열리냐고. 이게 가장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자기에게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아닐 거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면 꼭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인생의 문 앞에서 오늘 좀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고 지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한복판에 길을 내셨어요. 요단강 한복판에도 길을 내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길을 내셔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무릎 꿇을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다른 열쇠를 사용해서 경험이나 실력이나 사람 동원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열려고 하지 않고 엎드릴 때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생각하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이 영성이에요. 생각하면 내가 움직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생각하면 닫힌 문이 자꾸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열린 문이 보입니다. 이 땅 가운데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 그 길을 어떻게 열고 나가겠어요? 순간순간 무시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아무에게 주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결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늘의 결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결정을 바꾸는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오늘 당신이 이 종료세를 기도할 때에 당신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막혔던 부분들, 묶였던 부분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 저를 선포합니다.